보건복지부가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. 지난 15일 보건복지부는 공공기관 등 1,777곳을 대상으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. 해당 실태조사는 관련법에 따라 3년 주기로 실시되고 있습니다. 특히 이번 조사에는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현황 등 기본 사항 이외에도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을 추가했습니다. 이 밖에도 권역별 사전 교육과 온라인 조사, 대면 조사를 병행해 조사 응답률과 정확도를 재고시킬 계획입니다. 조사 결과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.